유아유아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 세븐 가복입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함선 시리즈 리뷰 제4탄 바로 그 유명한 대형 전투기 뱅가드 시리즈에 대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제 바로 뒤에는 뱅가드 시리즈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뱅가드는 총 4가지 시리즈가 있어요. DNA 함선은 여러가지 갖다 놓은, 같이, 똑같은 거 갖다 놓은 겁니다. 총 4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각각, 뱅가드 워든, 뱅가드 홈나이트, 뱅가드 센티넬, 그리고 마지막으로 뱅가드 하빙저가 있습니다. 각각의 함선에 대한 외내관적 차이를 보고, 그리고 역할군과,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뱅가드 워든이에요. 되게 어두운 회색빛을 띠고 있는 뱅가드 시리즈입니다. 뱅가드 워든은 뱅가드의 제일 기본형입니다. 특수한 능력이나 뭐 새로운 장비가 다 모듈이 달려있진 않고요. 뱅가드 그 수년 본연의 딱 그 전투기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 함선이에요. 개인적으로 색깔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이게 약간 은빛에 짙은 회색 은빛에 빨간색 약간 라인줄이 끄어져 있는 그런 느낌의 함선이라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문제는 이제 워든 살 돈으로 보통은 다른 시리즈를 사시기 때문에 은근히 워든을 우주상에서 보긴 좀 힘드세요. 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 워든은 이제 뒤에서 탑승합니다. 모든 뱅가드 시리즈는 다 똑같아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모든 뱅가드 시리즈는 무장이, 기총무장이 똑같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유가 가능한 점 알고 계시면 좋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뭔가 뭐 음식물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는 다리랑 총기 거치대 있고요. 오른쪽에 화장실 있고 그리고 추가 락커룸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컴퓨터 기능 없는 아직 기능이 없어요. 가 하나 있고요. 또 알 수 없는 락커가 하나 정도 들어있고 그리고 왼쪽에 또 다시 침대가 2층 침대가 두 개 있어요. 위에 유인 터렛 무장용 터렛이 갖고 있고 앞에 컥핏이 있습니다. 참고로 뱅가드 시리즈 전부 다 요 밑에 보시면 계단이 접혀져요. 그래서 함선 부품은 달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안 달려있는데 요런게 나중에 구현될 예정이니까 알고 계시면 뭐 나름 기믹으로서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니 진짜 아무것도 없죠. 별로 딱 특이한 게 없고요. 이제 워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순수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총과 미사일 그걸로 싸움을 거는 아주 기본형의 전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격은요 265달러입니다 자, 265달러로 워든 뱅가드 시리즈 중에서 두 번째 가격을 자랑하는 그런 함선이에요. 워든이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단지 이제 워든 살 돈으로 보통 이제 다른 시리즈를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워든 자체도 충분히 준수한 무장과 그리고 미사일을 달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색상은 제일 좋아하고요. 자, 그 다음 왼쪽에 있는 게 뱅가드 홈나이트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별로 보신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거는 뱅가드 시리즈 중에서 드랍십, 인간 수송용 드랍십 역할을 맡고 있는 뱅가드예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되게 맨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지만 하빈저랑 되게 비슷해요. 하빈저랑 되게 비슷한데 실제로는 약간 색상이 약간 밝은 초, 약간 밝은 국방색 그런 느낌이고요. 나머지 외형적으로는 이제 뱅가드 시리즈는 다 공용이기 때문에 공통이기 때문에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뱅가드 홈나이트 안쪽에 들어가시면요 다른 뱅가드 시리즈랑 다르게 거주용 모듈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의자들이 쭈르륵 있죠. 하나, 둘, 셋, 넷, 반대쪽에 다섯, 여섯 명 그리고 총기 거치대까지 쭉 해가지고 딱 느낌을 봐도 이게 드랍십 6명 파일럿 포함해서 7명을 수송해 다니는 드랍십 함선이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어요. 파일럿 이쪽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뱅가드 시리즈 중에서 유별나게 이제 뭐랄까 다른 유저들을 싣고 다니는 용도로 개조된 버전인데 그래서 그런지 가격은 제일 싸요. 이거는 이제 235달러 단독 함선 235달러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뱅가드 시리즈 중에서는 제일 쌉니다. 다만 이제 다른 뱅가드랑 기총은 똑같은데 미사일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무장 자체는 똑같다는 거. 그래서 혹시 그 본인 예산이 부족하신 분들한테 근데 뱅가드를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호프라이트가 어떻게 보면 제일 뭐랄까 가성비 넘치는 제품이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뱅가드 홈라이트였습니다. 자, 그 옆에는 파란색의 이쁜 함수는 뱅가드 센티넬이라고 해서 뱅가드 EMP 버전이에요. 이거는 제가 따로 리뷰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리뷰 영상을 자세하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뱅가드 시리즈 중에서 유일하게 그 EMP 모듈이 달려있는 함선 중에 하나고요. EMP 무기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그 무기의 장점은 주변에 있는 다른 함선들한테 광역으로 EMP 공격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내부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락커와 화장실 그리고 총기 거치대 그리고 약간 음식물 갖다 놓는 그런 다이가 있고, 그 침대 두 개, 여기가 이제 유인터렛, 그리고 EMP 관련된 시설인데 아직까지 뭐 기능은 안 해요.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파일럿석까지 해서 이제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영상과 똑같이 보시면 되고, 가격은요 275달러입니다. 뱅가드 시리즈 중에서 두 번째로 비싸요. 이 뱅가드 센티넬 자세한 리뷰는 제 리뷰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뱅가드 하빈저라는 겁니다. 이거는 뱅가드 시리즈 중에서 어뢰를 싣고 다니는 어뢰 담당이에요. 근데 그 어뢰 중에서도 제일 낮은 등급의 어뢰인 사이즈 5 미사일인 어뢰를 세 발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어뢰함으로 쓰이는 경우보다는 그냥 똑같이 워든처럼 일반적인 전투기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하빈저의 어뢰는 그렇게 데미지가 세지가 않아요. 나중에 패치될 예정이긴 한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뱅가드 하빈저는 아까 보셨던 뱅가드 홈라이트랑 되게 외형적으로 유사한데, 뒤쪽 꼬리 날개라든지 노란색 라인 이런 게 얘는 좀 다르다는 점, 색상 자체는 곡방색인 거 똑같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자, 내부에 들어가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똑같이 여기 화장실 있고요, 여기 락커 있고요, 여기 총기 거치대 있고요. 이런 건 또 센티넬이랑 모양이 똑같죠. 근데 단지 침대 두 개 오른쪽 옆에 이게 어뢰예요. CS5라고 적혀 있죠. 이게 5사이즈 크로스섹션 어뢰라는 얘기인 건데, 이 어뢰는 실제 발사가 됩니다. 발사되고 보면 여기 어뢰가 사라져 있어요. 사라져 있고, 다른 어뢰로 바꾸셨을 때는 왜 어뢰 모양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현되어 있는 어뢰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어뢰고 이제 옆에 파일럿석까지, 이게 이제 뱅가드 하빈저입니다. 뱅가드 하빈저의 가격은요 290달러로서 뱅가드 시리즈 중에서 제일 비싸요. 하지만 여러분들 뱅가드 하빈저를 제일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왜냐면 뱅가드 하빈저가 은근 다른 함선 구현되지 않는 함선 대여용으로 많이 주거든요. 뱅가드 하빈저 갖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이거 보통 뱅가드 구매하시는 분들은 하빈저 아니면 센티넬을 많이 사십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선택이기도 하고요. 근데 워든과 홈라이트는 너무 드랍십 계열이고, 드랍십으로 굳이 홈라이트 살 필요는 없고, 워드는 너무 기본형이라서 보통 사시는 분들은 센티넬과 하빈저를 많이 산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뱅가드 4가지 시리즈 리뷰였습니다. 뱅가드 워든 기본형, 뱅가드 홈라이트 드랍십형, 뱅가드 센티넬 EMP 모듈형, 뱅가드 하빈저 어뢰형까지 총 4가지 시리즈가 있고, 여러분들이 우주에서 맞고 싶은 역할을 적합한 함선으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 모든 뱅가드 4가지 시리즈는요 인게임 내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혹시나 찍멍하고 싶으시면 충분히 인게임 머니로 구매하셔가지고 써보시고 나서 현금으로 구매하시든 말든 결정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뱅가드 시리즈 리뷰였어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이나 생방송에서 알려주시고요, 저는 다른 함선 시리즈 리뷰로 여러분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유바입니다. 자, 뱅가드 시리즈예요. 여기는 뱅가드입니다.